11월 19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항일 독립운동사의 산 증인인 고려인 동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고려인 사진전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도내 거주 고려인들에게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동질감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타 문화에서 100년 이상은 살았지만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었고 또 모국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정작 모국에서는 이방인이 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이분들을 이제 동포라기보다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 의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됐고 경기도는 2016년부터 고려인 동포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펼쳐왔으며 2019년 7월에는 외국인 정책과를 설립하여 이와 같은 사진전 외에도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이번 사진전에서 그들의 사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들이 우리 국민의 따뜻한 관심으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한사랑회는 지난 8일 충북 보은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10가정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이날 한사랑회 정명복 회장과 회원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연탄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저희 한사랑회는 뭐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소소하게나마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저희 나름대로 뭐 좀 어려운 친구들 아니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죠. 한사랑회에서 연탄 천장과 복지TV 청주방송 박기범 대표와 김남철 운영위원장이 천장을 후원해 총 2,000장을 지체장애인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큰사랑 모임하고 모임에서 이렇게 연탄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훈군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사랑회에서는 총 16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각 1,000장씩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1일 동부권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을 우려해 3개 지자체 시장과 동부권 방역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 허석 순천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 서운수 여수 부시장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 시로 구성된 동부권 방역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된 지역 감염이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공동생활권인 3개시는 동시다발적인 전파 위험을 우려해 긴밀한 공동협력과 함께 신속한 정보 공유로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